저희가 이번 2023년 CES에서 혁신상을 받게 된 제품과 솔루션은 AR 글래스와 AR 렌즈입니다. 먼저 AR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넓은 시야각의 광학기술, 그리고 퀄컴사의 XR2 기반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엔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탑재해서 제품을 이제 완성했고요. 그리고 AR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스처 인식, 슬램, 사물 인식, 음성 인식의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완료해서 혁신 조달 사이트에서도 이러한 제품이 현재 잘 팔리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가 2023년 CES에서 혁신상을 받음으로써 아무래도 굉장히 기쁘고요. CES 혁신상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기술이 가장 우수한 회사들이 받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역시나 저희 회사도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검증된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굉장히 기쁜 일이었고요. 또한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년 넘게 이런 AR 글래스를 만들면서 언젠가는 꼭 받고 싶었던 상이었고 이번 기회에 수상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저희가 AR 글래스를 가지고 이제 혁신 조달에 등록이 되었는데요. 중소기업이 보통 어떠한 우수한 제품을 만들었을 때 널리 알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혁신 조달을 통해서 국방이나 공공기관 등의 자연스럽게 존재와 판매 방안을 이제 알릴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그 공공기관에서는 조달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하기 쉬운 이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품에 대한 어떤 신뢰성 측면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혁신 조달에 등록되어 있으면 이 제품이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외부 고객분들에게 제품의 가치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